우리 공주님. 아이고 아이고. 안나, 안나야. 오늘의 성경 암송할 시간이야. 얼른 들어와. 네. 안나 언니 빨리 와. 나 졸려. 미안. 책 읽고 있었어. 빨간색. 지난주 담임 목사님 복귀와 함께 시작된 철로 역정이네. 자, 준비됐지? 그럼 시작. 모르네 모르네. 하, 우리 담임 목사님 진짜 힘드시겠다. 우리 딸들은 알지? 가볼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아멘. 어머 안나야, 너가 웬일로 성경 암송을 아는 거야? 언니 무슨 일 있어? 아빠, 나는 유명한 작가가 되는 게 꿈이잖아? 그치? 이 책을 읽는데 크리스찬이 나 같았어. 나를 돌아보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꿈이 바뀌었어. 뭔데 언니 꿈이? 그게 철로 역정 설교가 끝나면 얘기해줄게. 치, 궁금해. 철로 역정이 이제 시작됐는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크구나. 설교가 마칠 때가 되면 우리 한나가 어떤 모습일지 너무 기대된다. 우리 퀴즈 풀어볼까? 네, 검정놈을 찍으면 뭐가 나온대요, 아빠? 나나나나! 정답은? 멸망의 성! 씨, 나도 할 수 있었는데. 우리 공주님 자러 가야겠다. 우리 나언니는 자신만의 세계에 그냥 더해야 될 것 같아. 가자! 나만의 세계? 나? 나, 나만의 세계에서 꿈꾸는 나, 오직 나만의 꿈은 이름보다 작품이 유명한 작가. 작가가 나의 꿈이죠. 햇빛, 로미오와 줄리엣의 셰익스피어, 레미제라블의 빅토르 히고, 돌스토이도 좋지. 그리고 내가 하지만 겁내지 않아 행복한 교회 만들기에 김정원 작가님까지. 그런데 이 책 이름하여 철로 역정, 이 책은 정말 묘한가. 왜 이 책을 쓰게 된 건지, 이 책의 주인공
나의 꿈속에서도 이 이야기가 계속되길 기도해. 여기는 어디지? 내 방이 아닌데? 저 돌벽은 뭐지?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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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구야? 나예요. 저는 잠깐 꿈인데 제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여기는 왜 하나님께서 왜 여길 보내셨는지. 크리스천이군요. 하나님께서에게 천사를 보내셨나 보네요. 크리스천이요? 네, 요즘 제가 빠져있는 인물도 크리스천인데? 작가세요? 아, 작가는 아니지만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글 쓰는 것밖에 없어요. 멸망의 도시, 해석자의 집, 좁은 문? 철로역정? 철로역정을 알아요? 아직 다 쓰지도 못한 책을 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맞군요. 그럼 당신이 철로역정 작가? 그래요, 내가 존 버년이에요. 루디아의 기도가 바울을 인도한 것처럼 내 기도가 당신을 인도했나봐. 날 위해 기도를 해주셨나봐요. 위로가 됐네요. 그럼요, 너무나 알고 싶었던 작가니까 철로 역정에 대해 공부 꽤나 했다구요. 잘 들어보세요. 전 세계에서 성경답으로 많이 팔린 책 1678년에 출판되었죠. 내 책이 출판이 되는군요. 할렐루야. 어허,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1895년에 번역해 주셨죠. 한글? 그게 어느 나라 말이죠? 우리나라 한국이요. 아, 그보다 제 말 좀 끊지 마요. 안난 할 말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이 번역되고 불과 8년만 최초의 영한 번역 소설 이미까지 번역본 총번역반 물반. 그리고 말이죠, 증정하고 왔다 사실. 안 나를 통해 그냥 나라고 불러줘요. 한국에서는 성을 붙여서 부르면 거리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냥 나라고 해주세요. 나를 부르는 번은 너무 좋아. 그래요, 나 씨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끝. 내 인생에 꿈이 담긴 책이 세대와 세대를 넘어 읽혀지고 있다니 너무 다행이네요. 나는 고전이 되어버리진 않을까 걱정했었거든요. 고전이요? 고전, 이런 말이 있죠. 제목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읽어본 사람은 별로 없는 책. 책이 바로 고전. 지금도 그렇게 얘기해요.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목은 알지만 아무도 안 읽는 책. 오, 하지만 실망하지 마요. 적어도 우리 겸산중앙교회는 말이죠, 이곳에 모두가 전교인 전세대가 당신의 책을 빛나는 꿈, 그
안나의 말이 위로가 되네요. 어, 근데 아까 출판이 되었었냐고 물었었는데 번역은 그걸 못 본 거예요? 마지막 장이 안 풀려서요. 아, 작가가 꿈이랬죠? 그럼 제 얘기 좀 들어봐 줄래요? 여기선 누구와 얘기할 수도 없거든요. 마지막 장이면 의심이 성에서 만난 절망의 거인을 말하는 건가요? 역시 내 곁에서 다 보고 있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었어요. 얘기해줘요. 크리천이 써내려간 이 이야기를요. 그리고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요. 멸망의 도시에서 살고 있는 크리스천이 있어요. 크리스천? 그는 죄로 더러워졌으며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때 묻은 누더기와 같죠. 그래서 잎사귀처럼 말라 죄악의 바람에 휩쓸려 가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머리까지 넘치는 무거운 짐으로 표현했군요. 맞아요. 그의 길을 따라가 봅시다. 어찌 알고 구원의 길은 어디에, 어이 알고 피할 수 없는 죽음. 짧은 생이 끝나면 날 기다리는 심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걸. 난 어디로 간단 말인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영접한 후 불이 멸망의 도시 전체를 뒤덮을 거라 외쳤지만 그 아무도, 그의 가족들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미쳤다고 말하죠. 마치 당신처럼요? 어찌 알고 무겁고 두려운 발걸음, 어찌 알고 도망치듯 떠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오직 예수, 오직 고기. 악으로 가득 찬 세상,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임박한 진노, 지옥을 피하는 단 하나의 방법. 좁은 길, 좁은 문, 저 문이 보이시나요? 아니요, 안 보입니다. 그럼 저 환한 빛은요?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가 좀 신기했어요. 멸망의 성에서 고집과 변덕이 따라오잖아요. 뭐
물론 고집은 크리스찬을 설득해서 멸망의 성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변덕은 크리스찬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죽음을 인정하는 거고 죽고 난 후에는 좋은 곳에 가고 싶어 하는데 그 좋은 곳이 천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게 우쭐했어요. 아, 근데 전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이때 크리스찬이 결단을 하잖아요. 그럼 뭔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늪에 빠지는 건 충격이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힘들면 누가 하겠냐고요. 하나님의 동심, 죄를 깨달을 때 생기는 온갖 더러움이 있어 숨겨진 디딤돌도 볼 수 없게 만드는 내 속에 있는 두려움, 걱정, 의심. 그로 인한 절망의 늪에 빠지고 말지만 자신의 죄를 모르면 결코 나아갈 수 없어. 맞아요. 자신의 죄를 마주하면 나의 한계를 알게 되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죠. 하지만 도움은 금세 사라지고 세속현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굳이 왜 위험천만한 길을, 굳이 왜 목숨을 걸고 가, 즐거움을 얻고 싶은 거잖아. 쉽게 쉽게 변하게 가자. 도덕 율법에 이런 게 있어. 그것만 지켜도 살 수 있어. 쉬워 기분만 하고 살면 되지. 저기 저 마을에 싼 집이 많대. 한번 가보자. 집 없으면 가족 고생이잖아. 어서 가자. 말을 듣고 도둑말로 가다가 개고생을 하죠. 그냥 도움이 계속 같이 가주면 됐잖아요. 안 그래요? 오직 그이는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진리로부터 멀어져 내 마음을 아프게 말하다오. 계속 걸어가다오. 유혹을 미워하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라. 사망 권세로 이끄는 모든 것들을 혐오하라. 유혹의 길에서 믿는 자로 살아다오. 내가 세속현자가 되었네요. 드디어 도착했어요, 좁은 문에. 와씨, 끝까지 방심을 못하게 하시는구만. 선이가 살렸네요. 맞아요. 혼란스러워하는 크리스천에게 하나님은 선이를 보내셨죠.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서 곧고 좁은 기로만 가라고 말씀해 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라고. 또 비유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해석자의 집에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여주고 물청소를 통해서 복음의 힘도 말씀해 주시죠. 또 눈앞에 이익만 꾀하는 정욕과 하나님 나라의 성을 품는 인내를 통해 너 지금 잘 가고 있어 라고 해주시죠. 저는 이 중에서 완전 감동은요, 저 벽난로였어요. 앞에서 물을 붓는데 뒤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 마음속에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그 위에 부으시는 은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신 약한 데서 완전해지는 그 능력. 꿈 전에 잠긴 내일
정신 차리지 못하고 마귀에게 보인 작은 틈새 호시탐탐 우릴 노리는 마귀 허심하는 찰나고 하고 파고들어 두루마기도 얻었고 새 옷도 입었고 무거운 짐도 다 떨쳐냈으니 저 고난의 산 정도는 거뜬히 넘지 않을까요? 단순, 나태, 거만, 허례, 위선, 겁쟁이, 불신을 만나지만 십자가를 경험한 감격으로 그는 나약해지지 않죠. 잠깐 잠들어버려서 두루마기를 잃어버리지만 이내 찾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성에서 휴식도 취하죠. 그래요, 이런 것도 있어야죠. 그리고 검, 방패, 투구, 호심경, 모든 기도, 헤어지지 않는 전투와 같은 온갖 전투 장비도 받게 되죠. 아, 내가 꿈이 작가라서 그런가? 그런 장비를 받았다는 건 쓰게 될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블로디다! 열방의 도시에서 시온성으로 가는 중이다. 멸망의 도시 내서 유나는 내 백성 널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섬기고 사모하는 주 나는 주의 거룩한 백성 죄삭은 사망이나 나는 값없이 생명을 얻었네. 어리석은 자여 내게로 오라. 끔찍한 결말을 막아주마. 너를 구하는 게다 속지 말아라. 자, 나와 함께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자. 갈 순 없다. 난 내 길을 가야 해. 그렇게 나오시겠다. 내 말을 듣지 않겠다면 방법은 하나. 내가 널 직접 죽이리.
기기 커면 좀 넉넉한 길을 주시면 안 되나?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가야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극도로 좁은 길이 있어요. 좁은 길에서 발을 헛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깨어있으라고 했죠. 깨어있으라는 게 단순히 잠들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깨어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아는데요, 이리도 험한 길을. 왜 별로 사람을 태우려고요? 너무 괴로워하잖아요. 어떻게 좀 해봐요 좀.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네. 나는 오직 여호와 그 능력 여호와 능력으로 걸어가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신실이다. 우리 저쪽으로 가봐요. 나는 순례자 유당자 방문자 노란이 순례자 정확한 목적지 거룩한 목적이 있는 여행자 나의 길을 가리. 나는 순례자. 번연 당신은 다 계획이 있었군요. 어? 전도자! 진리요. 진리는 걸 좋아하셔. 진지지지. 독특한 취향이셔. 진리는 거짓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하나님 뿐. 하나님 신앙에 반대되는
자들이여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뿐. 우리 왕의 법을 모시 장식으로 달고 다니나? 이제 잘 풀릴 것 같아요. 그죠? 번연? 번연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번연에게도 뭐 바울과 같은 그런 가시가 있어요? 바울에게 주신 가시면 마음은 편하겠죠. 안나는 믿음을 지키면서 뭐가 제일 힘이 들었어요? 너무 많은데?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비할 건 아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당신이 상상도 못할 가치관들이 넘쳐나요. 욜로, 이생망, 이런 신조어들이 있어요. 다음 생은 없는데도 말이죠.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동성이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제일 슬픈 건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는 말을 못 하겠어요. 왜죠? 지금은 교회를 다니는 게 자랑스럽지 못하거든요. 교회를 다니면 손가락질 받고 따돌림 당할까봐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하겠어요. 안나도 핍박을 받는군요. 핍박? 아니요. 당신처럼 복음에 목숨 걸고 밭에 까마귀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싶은 사람 정도는 돼야 핍박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그냥 세상과 하나님에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겁쟁이에요. 복음의 힘보다 말씀의 기쁨보다 내 친구들의 말 한마디에 힘이 더 큰. 근데 당신 책을 읽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꿈이 바뀌었어요. 꿈이 작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 이름보다 유명해지는 소설을 쓰는 작가였는데요. 하나님의 이름만 남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번연, 당신처럼요. 내 책에
하나님만 남는군요. 할렐루야. 안나와 이렇게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껏 내 삶에 말이 되는 상황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힘들 수 있나 싶은 삶의 연속이었죠. 당신이 갇혀있는 상황이요? 12년간 갇혀있는 현실의 감옥보다 내 안에 절망이라는 감옥이 날 더 두렵게 해요. 절망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먹이를 노리는 괴수처럼 나의 연약함을 파고들죠.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안나가 나를 찾아왔어요. 의심의 성에 갇혀 절망의 거인에게 잡힌 거로군요. 당신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다니 놀랍네요. 그 연약함이 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번연! 엘리자벳? 아빠! 메리? 내 첫째 딸은 맹인이죠. 딸의 눈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런데 난 지금 여기 감옥에 막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온이고 얼굴조차 아니 숨결조차 느끼지 못했네. 날 옮겨달라는 기도만 12년째 절망 속 갇힌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어보지만 기도가 과연 힘이 있기는 한 건가. 내 눈에 보이는 건 정처없는 강물뿐 습하고 차디찬 회색빛 거리뿐 강물 한 달 삼켜다오. 허무한 삶 속 난 무얼 바란 걸까. 날 삼켜다오 이 무의미한 삶 속에서 날 끝내. 차라리 멸망의 성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그곳에서 지워져 버렸다면 좋았을 걸.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가리.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 살아가는 우리 그가 돌
안나로 인해 철로 역정도 나 이야기도 마무리된 것 같아요. 절망 속에서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내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건? 내가 죽는 건 주님의 보혈로 죽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죠? 보혈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천국을 소망하며 지상천국을 살아가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럼요. 그곳에서 그곳에서 만나요. 꼭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네 명의 자녀가 있어요. 얼른 가서 안나한테 준 얘기들을 가족들한테도 해줘야 돼요. 대신 선물을 주고 갈게요. 잘 가요, 나의 꿈. 다시 만나요. 놀랍고도 선명한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나를 이끄시네. 주님을